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업무 중에는 여러 유형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근무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곤 합니다. 업무 중 사고로 인해 상처를 입으면 일상을 꾸려나가는 데 적잖은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부상 치료가 이뤄진 이후에는 장애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 등급과 장애 등급의 차이가 뭘까요? 장애라는 말을 처음 접하신 분은 장애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장애는 신체 기관 혹은 정신 능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함을 의미하며, 장애는 보험상 용어로 상해와 질병을 치료한 뒤 신체에 남은 영구적 훼손 상태를 의미합니다. 둘 다 같은 뜻을 공유하고 있지만 산재와 보험 분야에서는 장애라는 용어를 자주 씁니다. 산재 신청에서 장애라는 용어를 마주해도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장애 등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은 정말 세세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신체 부위마다 최소 14급부터 등급이 존재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큰 만큼 보상금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급여는 치료가 완료된 다음 날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료 완료의 기준은 부상 질병의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어 영구적 부상을 지닌 채 요양이 완전히 종료된 시점을 말합니다. 요양 신청 기간 또한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요양 신청을 먼저 진행하시고 승인을 받은 뒤에 장애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재해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장애 급여 청구서, 장애 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 기록부가 있습니다. 공단은 이 자료들을 통해 재해자의 장애 상태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요양이 끝난 이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통 공단은 근로자가 낸 서류를 통해 심사하지만 재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심사를 진행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미리 숙지해 주시다면 빠른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요양을 마친 분 중 몇몇 재해자분들이 급여를 신청해 등급을 판정받으면 의문을 품습니다. 14등급을 받았는데 13등급이 맞지 않을까와 같은 질문을 인터넷에서 마주할 수 있는데요. 등급은 운동 가능 영역 혹은 노동 능력, 병간 후 유무에 따라 조정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공단이 심사 과정에서 보수적인 판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등급을 조정하거나 재감정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기존의 등급 결정이 취소되면 재판을 엽니다. 그럼 등급 조정을 권고받거나 판결 이후에 등급을 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 등급 판정과 관련한 전문가를 통해서 등급 조정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우선 추천해드립니다. 급여를 계속 받아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등급이 하향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원래 산재보상보험법에는 최초 장애 판정을 받은 순간으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한 번 재판정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공단의 임의로 장애 등급을 재결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도 공단은 20여 년 이상 장애인의 등급을 마음대로 조정해왔습니다. 등급이 결정된 지 몇 년이 지난 이후에도 장애를 얻으신 분의 상태가 호전되면 기존의 연금 지급을 중단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장애인이 여태까지 받은 급여가 부정수급이라고 판단해 급여를 도로 걷어들이는 처분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공단의 기획조사로 갑자기 등급이 바뀌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